164페이지입니다. 안전인증 이것도 여러분들 정리하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승강기는요 안전하다 인정을 받아야 국내에 판매가 됩니다. 안전인증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인증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을 합니다. 장관이 인정을 하는데 실제 요 업무를요 장관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행을 또 맡기죠. 해서 한국 승강기 안전공사 또는요 이제 대행기관한테 대행케 할 수가 있다. 이제 또 보시면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인증의 종류는 보시면 제품 어떤 그저 일단 설계 심사, 설계 안전도 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안전성 시험을 또 합니다. 또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도 심사해서 제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지 다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증은요 해당 그 승강기의 모델별로 우리가 보시면 아반떼 무슨 티코 등 같이 모델별로 해서 안전 인증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 인증 자체가 면제 인증이 필요 없는 면제 받는 것이죠. 날개편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물건을 안 파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뭐 개발용이다, 뭐 시험용이다, 연구용이다, 그죠? 개발용, 우선 연구용 등은 연구하니까 그래서 판매가 안 되니까 인증이 필요가 없다 등등이 있습니다. 자, 또 국내에 안 팔고 수출하기 위해서 판다. 그 나라 인증이지 이쪽은 인증이 필요 없죠. 수출 목적을 위해서 각종 어떤 제조하거나 또 수입한다 할 때는 인증해서 빼줍니다. 또 세 번째 국가 간의 상호 인증받았다. 그러면요 수입할 때 상호 인증을 딱 받으면 그 미국에서 인증받아오면 한국도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일회성 수입일 때 그렇다. 일회성 어떤 목적이 돼. 수불대 이하의 일회성 목적이 인증해서 면제해준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수하니까. 그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보이죠. 인증받고 난 이후에도 인증을 받았다 해도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기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조업자들의 자체심사도 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정기심사는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하죠. 보시면 저기 승강기 정기심사는 90일 전에 신청할 것이고 또 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는요 45일 전에 신청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보입니다. 보이고요. 자체 심사했을 때는 요소 5년간 해당 그 심사한 그 결과를 보관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안전 인증 등이죠. 안전 인증이 표시가 되어야 이것이 표시가 되어야 물품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 시기를 보시면 수입한다 할 때는 통관하기 전까지 이것이 인증이 되었다 표시가 딱 되어야 수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조할 때는요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까지 인증이 되어야 이것을 제품을 판매 등 여부에 오픈할 수가 있다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안전인증의 대행이죠. 대행을 이렇게 공사나 대행기관한테 하게 한다.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서상의 안전공단에서 상호성의 안전공단한테 대행기관이나 또 대행기관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대행기관은요. 대행기관이 뭔가 이 거짓된 부정을 했다 할 때 이한테 각종 어떤 정지 처분합니다. 우리 성형의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돼. 이 대행기관에 대해서는요. 가름에서 3억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3억이나 또 3개 부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이 만약에 잘못돼가지고요. 인정이 취소되어지면 앞으로 1년까지 해당 동일 모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 인정 신청을 못한다. 라는 부분도 제일 밑에 박스 안에 보이게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판매가 딱 되어서 그것을 판매나 양도했습니다. 판매나 양도를 딱 하면 일단은 이제 이것을 설치 공사업자가 하청 받아가지고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설치하거나 교체합니다. 설치 공사업자가 이제 설치를 하죠. 설치하거나 이렇게 장착하거나 또 보시면 교체를 합니다. 장착한다 또 교체한다랍니다.
하청받아서 설치하겠죠. 설치를 딱 해서 설치했으면 하고 난 이후에 요 사실을 이제 신고합니다. 설치 신고는 시 도지사한테 설치 신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것 절차를 상세한 내용을 딱 보시면 설치한 날부터 10일 안에 공단한테 설치 신고를 한다. 이 절차를 또 밟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그 이후에, 그 위에 이제 신고가 딱 되어지면 이제 그 이후에 설치 검사 왔습니다. 설치 검사. 요 설치 검사는 판매한 자, 즉 뭡니까? 제조업자라든지 수입업자가 검사를 받는데 요 검사는 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설치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여기서 합격을 못하면 판매하지 못한다,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이번에 있습니다. 자, 승강기가 이제 설치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운행한다. 운행을 딱 하면요. 운행을 하면 이 운행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안전관리를 하든지 또는요, 해당 그 관리 주체가 또 직접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선임하면 선임 사실을요, 3개월 안에 이 사실을 장관한테 신고를 또 하게 되고요. 선임했으면 다시 또 3개월 안에 안전관리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해야 된다. 다 3개월이 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합니다. 이제 안전관리를 위해서 운행하면 이제 또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가입금액 보시면 사망사고에 대비해서 1인당 8천만 원 이상의 어떤 보험이고 그 다음에 재물피해일든요 한 사고당에서 1천만 원까지의 재물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이 보험 가입 사실 또 소위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을 하는데 요 입력은요 보험 상품을 판매한 자죠. 보험 상품 판매한 자한테 입력을 하게 한다. 약간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상이죠. 운행 중인 요 승강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을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월 한 번 이상씩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점검했으면 결과입니다. 그 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결과 양호. 또 보시면 양호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수리가 있습니다. 긴급수리가 있고 주의 관찰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양호, 주의 관찰, 긴급수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요 실시한 날부터 5일 안에 정보망에 입력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부분까지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자체 점검하면 양호, 주의 관찰, 긴급수리 나누어서 5일 안에 정보망에 입력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요 파트는 빠져 있는데 써 놓아 주십시오. 네, 그럼 제일 밑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 발생이 딱 되어지면은요, 즉시 수리를 보수할 것이고 보수하는 기간 중에는 운행을 하지 못한다. 제한적 운행도 아니고 운행 금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두세요. 자,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체 점검 요조차도 면제되기도 한다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 해서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안전 인증 자체가 면제받으면 국내에 팔지 않기 때문에 점검도 필요 없다 등 또 있습니다. 그 상이 날개편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각종 어떤 검사, 안전 검사에 불합격했다 하면 운행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자체도 필요가 없다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검사 연기가 되어지면 자체도 같이 연기가 되어진다 등 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자체 점검에 주기 조정이 필요하다랍니다. 이 말은요. 월 한 번씩 하던 것을 이게 3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2개월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 조정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설치를 한 날부터 15년 지났다. 그 다음에 주기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은요. 중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주기조정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중대 고장이 3회 이상 1년 동안 발생했다면 조정이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 승강기 자체의 또 안전 검사가 뜹니다. 승강기의 안전 검사 중요한 파트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종 어떤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 검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관이 실시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또 대행을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 공단이나 또는 대행기관 지정받은 대행기관에서 안전 검사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에서는요, 딴 건 못합니다. 못하고 정기 검사에 대해서 일부만 대행을 할 수 있지 전부도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면 일단 설치 검사는 했으니까 빼고요. 그 위에 정기 검사가 있고 두 번째 수시 검사가 있고 또 정밀 안전 검사 세 가지 검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있습니다. 자, 정기는 보시면요. 2년 범위 내에서 정해라. 0에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 2년은 상한선이고 주기일 뿐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정기 검사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딱 합니다.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됩니다. 1년마다 합니다. 1년은 최초의 정기는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고, 그 이후 검사는 직전 정기 검사 받은 날부터 매 1년 이렇게 1년마다 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만약에 3월 5일이면 3월 5일날 하는데, 근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검사 받는 기간, 정기 검사 주기입니다. 검사 받는 기간 요소는요, 요 주기가 되는 이날, 전 30일, 후 30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조금 빨리 이 검사를 받거나 조금 뒤에 했다 해도요, 요 빨리 받거나 뒤에 해도 이날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수시나 정밀 어떤 안전검사를 받았다. 만약에 1을 올려받았다. 그러면 이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이렇게 또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3월 5일 받을 날인데 연기 사기가 발생이 딱 되어서 연기가 제 만약에 8을 올려받았다. 그러면 연기에서 받은 이 날로 1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좀 있죠. 승강기의 무슨 종류에 관한 어떤 변경, 또 속도에 관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용량 변경도 나오네요. 그런데 종류 변경 중에서 보시면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이것들을요 승객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검사가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어반이라든지 교체 등이 있습니다. 또 중대한 사고 발생 수리 있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만 하십시오. 근데 주기입니다. 1년이 원칙인데 거기 날개편에 보시면요, 1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기 좀 더 완화해준다. 또 6개월 강화되는 것도 있다. 딱 보이죠. 그래서 2년 보시면 거기 2년 보시면 네 가지가 딱 뜨죠. 2년 딱 보시면은 화물용 승강기, 또 보시면 소형 화물용 승강기,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용 승강기, 또 보시면은요 단독주택 안에 설치가 되어진 것들은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라. 네 가지가 또 뜨니까 오해가 되시고요. 6개월 보시면 설치 검사 받은 이후에 25년 이상이 지난 것들, 또요 보시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지 아직까지 2년까지는 6개월마다 받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같이 위하여 주세요. 1년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밀 안전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죠. 해서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설치 검사를 받은 이후에 15년 지났으면 정밀 받자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요 경우는요, 계속 3년마다 또 계속 정밀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거기, 결함으로 중대한 어떤 사고나 중대한 어떤 고장이 발생했다 할 때 정밀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보시고요. 또 보시면 각종 정기나 수시를 받았는데 결함 원인이 애매할 때 정밀도 받자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각종 검사에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합격을 못했어요. 합격을 못했으면 당연히 운행은 할 수가 없다랍니다. 또 이 경우에 또 4개월마다 재검사를 4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체크를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검사의 면제 있어요. 면제가 또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안전인증 자체가 면제가 되어진 것은 모든 검사를 다 받지 않는다. 왜? 인정하면 국내에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정밀 안전 검사를 받은 그 해에 실시할 정기 안전 검사, 정기 검사,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검사 합격 증명서, 합격 증명서를 이제 발급하면 이것을 상에 붙여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고요. 합격을 못했다. 합격을 못했으면요. 일대에서 뭡니까? 합격 못했으면 운행 금지 표지를 발급한다. 이것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운행 금지, 금지입니다. 현재 금지인데, 이 금지를 해도 운행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사실을요, 합격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거나 또 검사 자체를 받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시도지사한테 이것을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시도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실제 운행 중에 있다. 그리고 확인 딱 되어지면은요, 시도에서는 말입니다. 자, 장관은 운행 금지 표시고 시도지사는 운행 금지가 아니고 운행 중지 표시를 발급을 합니다. 어떤 운행 중지 명령과 동시에 이 표시를 같이 발급을 딱 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운행 금지 표시, 시도에서는 운행 금지 명령, 운행 중지 명령 하면서 운행 중지 표시를 발급한다. 요거 발급하면요, 적시에 붙이는데 승강기는 문 가운데 딱 붙인다. 에스컬레이터는 입구 출입구에 딱 붙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장관은 운행 금지, 또 어딥니까? 시도에서는 운행 중지 명령과 중지 표시 발급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장에 169페이지에 10번 보시면 운행 정지 명령과 운행 정지 표시. 운행 중지가 아니고 요 말입니다. 운행 중지가 아니고 운행 정지 명령과 정지 표시다. 운행 정지 이쪽은 운행 금지 차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저 다음 편에 또 보시면 168페이지에 보시면 다 8번입니다. 유지관리업이죠. 유지관리업. 요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도 살짝 체크해 주세요. 유지관리업자, 보수업자를 말하죠.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이다. 유지관리업. 요 유지하고 관리한다. 이 관리하는 업도 이제 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죠. 합니다. 또 이 경우도 이제 병정상이 발생이 되어지면 똑같이 병정 30일 안에 병정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다시 또 휴업하거나 또 폐업한다, 또 재기업하면요, 사후 30일 안에 변경신고 등, 폐업신고 등을 합니다. 변경은 30일 내 변경 등록인데, 휴업, 폐업, 재기업은 사후 30일 안에 폐업신고 등을 한다 보면 돼요. 이때도 자본금이죠. 자본금이 유지관리업자는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죠. 타이틀에서 인력과 장비도 필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요 표준 유지 관리비, 관리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 유지 관리비를 이제 표준 유지 관리비, 이것을 고시해서 쓰게끔 활용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보입니다.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 유지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요, 하도급을 할 수가 없다. 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경우에 승강기 관리 주체한테 동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하도급을 또 할 수가 있다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할 때 보시면 전체 유지 관리업에 대해서 2분의 1까지입니다. 또 부품에 관한 교체 업무입니다. 이것도 2분의 1까지입니다. 그런데 자체 점검 업무는요, 3분의 2까지 하도급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보이네요.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하는 대수도 이제 제한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 관리업자의 본사, 본점이 있는 곳에서는요, 관리 인력 곱하기 100대까지만 관리를 할 수 있다 하고요. 어떤 지점망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인력 곱하기 90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경우가 공동으로 같이 관리업을 할 때는요, 여기서 곱하기 또 50%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기한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또 이 관리업자한테 어떤 행정 처분할 때 사업 정지 처분이면 1억까지의 과징금으로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항상요, 우리 제조업자나 관리업자는 1억이고 또 어떤 검사 등 대행 기한들은 3억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점도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고, 오른편에 보시면 바로 성향이 운행 정지 명령. 자, 아까 운행 금지는 장관, 운행 정지에 관한 명령과 표준은 시도에서 이제 하고 발급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 제일 밑에입니다. 승강기 안전종합조정 입력이죠, 입력. 그래서 부품 안전 인증, 승강기 안전 인증, 또 요 승강기의 검사들, 설치 검사뿐 아니고 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들은 5일 안에 정보망에 입력한다. 뿐 아니고 자체 점검을 했어도 이게 5일 안에 입력한다. 같이 포함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도 이제 이것도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용어적인 좀 볼게요. 전기사업, 전기사업이라는 또 사업을 합니다. 전기사업. 이번에 앞서가지고요. 전기사업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뒤에 있는 바로 집합건물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간단하니까 같이 입으시면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집합건물법 봅니다. 자, 179페이지에 집합건물법 한 문제가 나오는 요 같이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179페이지입니다. 아, 집합건물법 봅니다. 자, 집합건물법부터 먼저 같이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전기사업법을 한 시간 내에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볼게요. 자, 일단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구분소유권이죠. 집합건물하면 이제 구분소유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바로 건물을 말한다랍니다. 집합건물이 구분소유권이 있는 어떤 건물을 말합니다. 자, 구분소유하면요, 이제 구분이란 것은 이제 그죠. 일단은 구조상 구분이 되어야 한다. 저 뭐 벽이나 어떤 뭐 각종 어떤 벽이나 뭐 어떤 창으로 구분이 딱 되어야 이렇게 구분이 벽이 딱 쳐져 있어야 건물을 구분등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청이나 벽을 딱 쌓아가지고 구분 이렇게 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렇게 안 되어도 이용상 구분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딱 뜹니다. 평평한 어떤 넓이가 있는데요, 벽이 없어도 코너 분양 등기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란 말입니다. 단 보시면 이제 판매 시설로서는 어떤 건물 용도, 운수실로서는 건물 용도인데 해당 그 바닥면이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가능하답니다. 그 벽 등은 구분이 안 되어도 이 바닥에다 바닥면에서 보시면 노란 경계 표시를 하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노란 선으로 구분을 딱딱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바닥에 건물 번호 표시, 건물 번호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뭐 A-1, A-2 이렇게 건물 번호가 있으면 구분 등기할 수가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또 하나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이 딱 듭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용 부분이죠. 이것도 보시면 원래 원칙은 구조상 공용이다가 원칙입니다. 복도나 계단 등입니다. 그런데요, 규약상 공용도 있다. 규약상 공용이라는 말을 딱 씁니다. 원래 이것은 세대 전후에 포함되어질 상이죠. 딱 건물이 있는데 1층이 있다. 구분이 딱딱딱 되어지면 구분 등기 할 수가 있는데 구분 등기 할 수 있는 이쪽 부분들을 전체가 몽땅 다 매입해서 그것을 어떤 규약상으로 공용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신요, 이것은 반드시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 딱 봅니다.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한 어떤 이용입니다. 이용, 은용. 요 이용은 각 구분 소유자가 누구나 그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공용분에 대한 보존 행위입니다. 보존 행위. 이것도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세 번째입니다. 공용분에 대한 어떤 각종 어떤 부담이나 어떤 수익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수익을 포함합니다. 이것은요, 공용 부분의 지분에 대한다. 지분 비율.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바로 공용분에 대한 지분, 어떤 지분 비율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공용 부분 지분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세대의 저주 부분, 전유 부분에 관한 면적에 어떤 따른다. 전유 부분 면적에 비율이 따른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포함 순수하게 쓰고 있는 그 부분의 평수에 따라서 공용 부분
부분 지분이 발생한다 합니다. 요 또 나중에 지분에 따라서 어결권도 발생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공용 부분 지분은요 전용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는데 그 공용 부분 지분에 따라서 각종 수익과 비용을 부담하고 또 어결권도 발생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행위입니다. 관리 행위. 이것은 이제 통상적인 관리단, 이 관리단 집회에서 이제 결정한다. 통상적인 어떤 결정은요. 이렇게 합니다.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과 또 그들 어떤 어결권, 어결권의 또 과반수의 어떤 찬성이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예, 공용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한다 하면 변경할 때는요 관리단체 폐결정인데 이때는 구분소유자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어결권의 4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각종 어떤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들이 이번에 쭉 나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단지의 관리를 위해서 규약을 또 설정할 수 있다. 규약에 관해서 최초에 설정하거나 변경 등할 때 역시 이 경우도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하는데 4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집회죠. 일단은 저 어딥니까 고리 관리인이 선임이 딱 되어지면 매년 해당 연도 종료하고 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정기 집회 소집을 하게 되어 있다가 첫 번째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필요할 때는요. 필요할 때 수시로 임시 집회를 또 소집을 할 수 있죠. 이건 정기 집회가 되고 임시 집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관리인이 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어떤 제시해서 요구하면 요구한 날부터 2주일 이내 날을 소집일로 딱 정해서 소집하기 일주일 전까지 소집을 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예, 그 말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4번에 5번 보시면 그럼 소집을 통지하면 목적을 제시한 통지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전원이 다 동의해서 소집을 요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절차도 무시하고 그 어결 내용도 전부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밑에 5번에 어결편에 보시면 1번에 같이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어결권 하면 아까 봤죠. 공용 부분의 지분에 따른다. 어결권 집자 따른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상의 어결은 통상적인 집회결은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어결권의 과반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집회결정이죠. 그 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어결 행사할 때 보시면 관리단 집회는요 서면 어결도 할 수 있고 대리 어결도 다 할 수가 있다 당도 봅니다. 또 물론 전자적 방식 전자 투표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투표는요 결의일 그 전날까지 투표를 받습니다. 서면 투표는 이것은요 어결할 때까지 서면 투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담보 책임이 또 뜹니다. 담보 책임. 자 우리 이 집합 건물은 분양한 회사 시행사입니다. 분양자 또 시공자 요 하청받은 시공자 있습니다. 시공자가 보시면 전부 다 우리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항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담보 책임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은요. 원래 원칙은 분양자한테 책임이 먼저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이 파산 등이 딱 되었다. 그러면요 시공자도 요 책임을 같이 진다라는 말이 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자 우리 담보 챙기한 즉 오른편에 보시면 오른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담보 챙기한 이것도 똑같은데요. 10년이죠. 주요 구조부하고 이때 지방공사는 10년까지다 있고요. 5년 보시면 대철철 조방지 대지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또 조적공사 또 방수공사, 지붕공사는 5년입니다. 5년. 또 3년 보시면 기타 각종 어떤 기능상, 어떤 미경상 관하자 3년이다 하고요.
또 2년짜리는 이제 마항공사 하자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 안에 책임이 발생 그 하자가 발생할 것이고 발생했으면 1년 안에 이것을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를 안 하면 앞으로 소멸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로서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 단말로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는 오른편에도 같이 또 이어서 두 번 중복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1번 상이 아까 왼쪽에 나온 것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고요. 이번에 담보 책임 존속 기간 또 보시면 아까 배했던 요 10년, 5년, 3년, 2년을 보시면서 요 기간 안에 발생할 것인데 훼손되어진 날부터 1년 안에 행사를 안 하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 보시고요. 또 3번과 그 밑에 관료 3번하고 밑에 큰 8번하고 또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요번 제가 한쪽을 안 지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에 관료 3번하고 8번하고 내용이 똑같아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자입니다. 분양자. 요 분양자는 말입니다. 요런 담보 책임도 있겠지만 관리도 일정기간 해야 된다. 관리의 책임도 있어요. 분양자는요. 요 분양한자는 관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관리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인데 이것은요 예정된 매수인들 매수인들이죠 그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하신 분들 이분들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1 이상이 소유권 이전 등입니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3개월 되어도 자체적인 결정을 위해서 관리단 집회입니다.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직접 분양자가 직접 소집을 할 수가 있다. 관리물을 인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도 딱 보이죠.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해서 보시고요. 또 요 기간 동안에 관리할 때 공정정서서 규약의 상한을 제공해서 규약 거기에 맞춰서 관리한다는 말도 보이고 또 비용도 청구를 합니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9번 가볼게요. 182페이지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단. 이 구분 소유가 형성이 쭉 되어지면 뭐 3명, 4명 다 탔으면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당연하게 관리단은 구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또 요 구분 소유자의 수가 10명 이상이다. 10명 이상이 딱 되어지면은요. 관리인은 선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요 관리는요. 구분 소유자 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임기는 2년 내에서 그들 규약으로 임기를 정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편 보시면 쭉쭉 하시는데 그 밑에 7번 보십니다. 관리인들은 말입니다. 관리단에서 선임도 해임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그들 규약에서 정하면 관리위원회란 주민대표의 같은 데서 선임도 할 수 있다는 말도 여기서 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그 어딥니까? 8번 보시면요. 우리 점유자, 세입자분들도 이제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그들 관리단 집회 참석해서 어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보입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9번이죠.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관리인의 해임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그 밑에 9번에 보입니다. 보이고요. 또 10번 보시면 관리인들은요. 매년 이제 1회 이상 통상적인 어떤 사무보고 정기 집회에서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어떤 비용이다 비용 요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월 한 번 이상씩 이것을 보고해서 관리비를 청구한다는 말이 바로 요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이 구분 소유자 들은 관리단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이 법령 위반 등이 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실제 그 결의한 날부터 1년 또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의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법원에도 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는요, 그들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관리단 전체를 대표할 일부, 주민 대표 같은 관리위원회, 이것을 둘 수가 있다랍니다. 두게 된다라면, 관리인의 사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관리위원회에서는요, 어떤 대리 어결과 서면 어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어결은 위원들 위원수의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전부 다 어결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또 날개편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날개편에 일단은요 미피파입니다. 미성자 될 수 없고 피성년 후견이 또 파산 선고지 않는다. 피한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요 근거 이상의 형집행 종료 면제가 되어지고 2년 중이죠. 보통은
그때 근거 이상의 형집행 선고가 받고 집행 종료 5년까지 안 된다. 또 집행 유예 끝났다 해도 추가 2년까지 추가 2년도 또 붙는다. 함을 더 보이죠. 또 벌금 100만 원 5년까지 봅니다. 또 분담금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안 내신 분들도 안 된다. 그래서 집행 종료 면제 5년까지고 또 요 유예 기간 끝나고 추가 2년 더 있다. 벌금 100만 원 5년까지 있다. 정도 있습니다. 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오름의 11번입니다. 11번. 집합 건물에 살다 보면요. 과잉 물난자, 각종 오피스텔 등에 있다 보면 물난자가 참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물난자가 나온다. 나옵니다. 행위 물난자. 집합 건물에 있으면 행위 물난하신 분이 또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첫 번째 보시면 정중하게 행위 중기 청구를 합니다. 말을 잘 듣지를 않겠죠. 그러면요. 이때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행위 중지 명령장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때 보시면 통상적인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법원에다가 행위 중지 명령을 받아올 수가 있더랍니다. 그러면 과반수의 보통의 어떤 결의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행위 중지 명령 받아와도 계속적으로 물난 행위를 하고 있다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용금지. 이 사용금지 청구를 또 법원한테 또 합니다. 이때 청구할 때는요, 통상적인 집회에서 또 결정을 하는데, 이때는 말입니다. 통상 집회가 아니고 4분의 3의 이상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딱 뜹니다. 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계속적으로도 물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상입니다. 이 행자, 이 사람을 내어쫓기 위해서 강제로 해당 부분들 경매 청구권을 달라고 경매 청구권을 또 법원에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청구할 때도 보시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하는 데 이때도 4분의 3 이상의 다수가 찬성해야 경매 청구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법원에서 오케이 하세요라고 오케이를 딱 해줬습니다. 해줬어요. 해줬으면 이 받은 날부터 실제 6개월 안에 경매 신청을 해야 된다 합니다. 이때 신청할 때 종전 물난자는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 또 어떻습니까? 저기 점유자 세입자분이 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주중에서 이렇게 청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입자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청구는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요, 점유자한테 점유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합니다. 이 청구할 때도 보시면 똑같이 4분의 3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인도가 딱 되어지면은 반환 딱 되어지면은 지체 없이 권원자 집주인한테 이것을 인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행위 중지 청구할 때만 통상 집회 결정이고 그에 사용금지, 경매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전부 다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경매 청구권을 부여하면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된다. 또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이 또 11번의 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이 또 보이네요. 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요 재건축을 마지막에 항상 등장이 됩니다. 재건축이 나옵니다. 재건축. 그래서 집합 건물을 이제 재건축을 하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재건축 결정은요, 결정할 때 보시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때는 5분의 4의 아주 많은 찬성이 필요하다랍니다. 그러면 결정이 딱 되었어. 근데 이때도 보시면 반대하는 분이 또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결정한 측에서 참가하자고 촉구를 합니다. 요 촉구를 딱 하면 이때부터 2개월 안에 회신을 딱 해야 돼요. 회신을 딱 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회신을 하지 않거나 또 계속 실사가 반대를 합니다. 그럼 또 추가 2개월 안에 이때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 결정이 딱 되었는데 이때부터 또 2년이 되어도 실제 재건축을 위한 공사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또 추가 이때부터 6개월 안에 팔고 나간 요 분들이 다시 한번 재매도 청구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거 재건축이다 합니다.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 건물가에게 2분의 1 초과해서 멸실되어진 부분에 대한 복구 결정. 요 복구 결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파트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집합 건물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전기 사업 남았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